전남교육청은 최근 여수 지역 초등학교 강당의 구조물 낙하 사고와 관련해서 후속 조치와 함께 학교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섭니다. 전남교육청은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교사와 학생들에게 재난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시설물 안전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낮 12시 10분쯤 여수의 한 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천장에서 구조물이 무너져 교사와 학생 등 14명이 다쳤습니다.